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물 포커스 김동률입니다. 지난 연말 개봉한 한국 영화 타워는 영화에 사용된 장면 총 3,000컷 중에서 무려 1,700컷이 CG, 즉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CG 기술도 헐리우드 대작과 비교해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물 포커스 오늘은 영화 타워의 시각 효과를 담당한 디지털 아이디어의 최재천 본부장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재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 본부장님 지금 굉장히 바쁘실 텐데 타워 네. 성공으로 우선 최 본부장님 몸담고 계신 회사가 이제 네. CG 회사가 디지털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회사하고 또 본인의 커리어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디지털 아이디어에서 시각효과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최재천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영화 타워 시각효과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 디지털 아이디어는 최근에 타워를 비롯해서 성룡 감독님의 시제트 12, 그리고 마이웨이, 서극 감독님의 용문비갑, 그리고 도둑들 등 국내외 200여 편의 시각효과를 담당한 전문 스튜디오입니다. 예, 본부장님 타워가 500만을 넘고 또 그 성공의 중심에는 CG가 있다. 그리고 그 CG의 중심에는 최 본부장님 계셔서 굉장히 유명세를 치르고 계시는데 좀 느낌이 남다를 것 같은데 유명세를 실감하고 계십니까 요즘? 예, 저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실지 몰라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되게 재밌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약간은 좀 죄송스러운 게 너무나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CG만에도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약간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네, 타워에 이렇게 사용된 CG 컷이 1,700컷. 아까 보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000컷 중에서 1,700컷이니까 거의 3분의 2가량을 한마디로 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컴퓨터 그래픽으로 했지만은 네. 감독도 그렇고 또 일반 관람객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챘다 이런 평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묘하게 성공을 했는지 그 뒷얘기가 궁금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속았다라고 표현하기는 약간 좀 어려울 부분이 있는 게 네, 그 아는 분도 있는 예, 모양이죠. 예.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CG라고 알고 영화를 보더라도 이렇게 네. 용서가 되는 정도의 퀄리티, 그래도 네. 영화에 전혀 방해가 안 되는 정도의 퀄리티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상당히 겸손하시군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좋은 결과가 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보통 한국 영화가 컴퓨터 그래픽도 이런 기술을 도입할 때도 되게 300컷 또 예. 400컷에 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워에 이렇게 많은 컷이 동원된 이유가 뭡니까? 타워의 영화적인 설정상 여의도의 108층 건물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설정이기 때문에 108층의 건물 자체가 여의도에 없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환경을 CG로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CG 컷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다시 구체적으로 영화 장면을 보면 그 날아가는 새라든지 그리고 지나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전부 가짜라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CG였는데 네. 그런 디테일한 장면은 어떻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완벽하게 구현이 되는 겁니까? 그 프롤로그 장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프롤로그 장면이 타워 영화에서 첫 번째 CG 커트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커트의 CG가 무너지거나 관객들이 가짜라는 걸 눈치를 채게 되면은 영화 전체적인 퀄리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화 초반 후반 작업 시작부터 이 커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작품을 그 커트를 잡아서 시작을 했고 마지막 끝나기 며칠 전까지 그 퀄리티를 올렸던 거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날아가는 세례든가 그런 다니는 많은 차들 그리고 사람들 건물 안에 그런 가구들 이런 것들을 네.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확인하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다 표현이 잘 됐네라고 인지를 하면서 영화를 보는 관객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디테일한 요소들이 하나 두 개가 빠짐으로 해가지고 관객들은 뭔가 이상하다, 뭔가 좀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그냥 감각적으로 지금까지 사람 느낌적으로 그걸 알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최대한 많은 걸 표현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영화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어색하면은 관람객들이 아마 이게 쇼다, 또 CG다, 다른 말로 하면 가짜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나면은 아무래도 감동이 덜하겠죠. 네. 그런 점에서 이 타운은 상당히 성공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화재가 일어나는 장면이라든지 구름다리가 붕괴한다든지 곤돌라 탈출 이런 장면들은 거의 CG 작업이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런 장면들 이렇게 큼직큼직한 아주 큰 모멘텀 되는 이런 장면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신 겁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 자체가 전부 가상. 예, 가상의 공간이고 네. 실제 촬영이 불가능한 그런 높이의 설정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세트에 들어가서 실내에서 그 타워 일부분을 세트로 짓고 나머지 부분을 연장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세트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영화에 비해서 세트가 클 수는 있는데 타워 영화에 비해서는 국내에 있는 세트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타워의 설정상 구름다리라든가 곤드라의 일부분을 세트로 짓고 나머지 뒷부분을 이제 CG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보통 영화 CG 처리를 하게 되면은 한 시퀀스에 뭐 많게는 20컷, 30컷, 적게는 한두 컷 정도 CG를 표현하게 되는데 이 타워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공간에 내용상 그 공간에 영화가 갔을 때 그 공간은 전부 100% 전부 다 CG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정이어서 물론 양이 많거나 분량이 많아서도 힘들었지만 그 많은 커트를 관객의 눈이 이렇게 튀지 않게 한 톤으로 쭉 유지해가지고 CG를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본부장님 모셔서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영화를 본 저 같은 경우도 좀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면 중에서 헬리콥터 충돌 장면 이것은 그 감독이 밝혔다시피 실사 촬영을 아예 하지 않는 네. 오로지 100% CG로만 풀 3D 영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기사에서 봤는데 이렇게 실사 장면이 전혀 없을 때도 CG를 구현한다 가능한 일입니까? 예, 뭐 가능한 얘기긴 한데요.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그 실사가 있는 상태에서 CG를 하는 거랑 없는 상태 하는 거는 아티스트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감이 크거든요. 다르거든요. 실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실사를 바탕으로 그 실사와 같은 룩을 잡아서 같은 퀄리티를 넣어주면 되는데 실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풀3D를 하다 보면은 모든 걸 100% 다 디지털로 만들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작업이고요. 타워의 헬기 충돌 장면 같은 경우가 뭐 실제로 그걸 촬영을 한다라면은 뭐 미니어처든 뭐 1대1로 헬기나 이런 건물들을 만들어서 충돌하는 장면을 연출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카메라를 잡아내는 기술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카메라로 잡지 못했던 그런 앵글들이라든가 그런 다이나믹한 앵글을 잡기 위해서는 실사 촬영보다는 3D로 네. 풀3D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초반에 기획이 있었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풀3D는 기존에 저희 관객들이 보시는 그런 풀3D 애니메이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제작을 네. 하는 건데요. 풀3D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전제하에 보기 때문에 이런 리얼함이라든가 그런 사람의 눈을 속인다든가 그런 식의 접근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타워에 나오는 헬기 충돌씬 같은 경우는 실사로 촬영한 배우들의 얼굴, 뭐 실사의 그런 환경들이 쭉 영화상 표현이 되다가 갑자기 3D가 탁 붙기 때문에 퀄리티나 이런 거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영화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관객분들이 잘 넘어가 주셨던 것 같아요. 본부장님 상당히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은 타워의 그 어떤 완성도가 높은 어떤 그런 것을 은근히 이제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하기에 뭐 관람객들이 전혀 눈치 못 챘다 이거는 일반인이니까 이해되지만은 네. 메가폰을 잡은 감독 김지훈 감독까지도 어느 것이 실사고 어느 것이 CG인지 헷갈려서 혼났다 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완성도가 높았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는데 네. 타워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본부장님께서 해오신 작업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그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예, 감독님의 그 인터뷰를 보고 저도 좀 되게 기분이 좋았었는데요.
그게 뭐 감독님이 전부 다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몇 개 감독님 워낙 커트수가 많기 때문에 감독님이 기억 못하시는 한두 개 정도를 아 저게 CG였나라고 착각을 하신 부분이고요. 타워에서는 뭐 워낙 CG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힘든 장면, 힘든 부분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도 굳이 하나를 뽑자라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 프롤로그 항공샷과 네. 영화의 제일 마지막 엔딩 시퀀스인 그 타워가 붕괴되는 장면,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아티스트들이 좀 투입이 됐던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CG,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기술은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63년에 MIT에 이제 서덜랜드 교수라는 분이 처음 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영화에도 많이 도입이 됐고 1994년에 구미호가 처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국내에 개봉된 영화 그리고 CG를 동원한 영화 중에서 그런 대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 최고 작품은 어떤 것이 타워를 제외하고 말씀하신다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타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워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타워 전에 실강구라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그 작품이 좀 흥행에는 좀 성공을 못해서 많은 분들의 입에 오르지 못했는데 실강구 같은 경우가 영화 거의 전체가 다 디지털 처리가 됐고 또 3D 입체로 또 상영이 됐던 부분이라서 굉장히 그 난이도도 높았고 퀄리티도 높았고 잘했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부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상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들도 그렇게 느꼈을 것 같은데 좀 냉정히 봐서 이제 이 CG 기술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로 인해서 인류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얻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오래됐죠 벌써. 그런데 네. 아바타를 100이라고 했을 때 타워를 비롯한 한국 CG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 최근에 언론에서는 뭐 헐리우드과 한국의 VFX 기술을 뭐 몇 퍼센트로 이제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퍼센트로 표현하기는 좀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규모나 이런 환경 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바타를 100으로 봤을 때 이런 규모라든가 투입된 그런 버짓이라든가 투입된 아티스트의 숫자라든가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 뭐 1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아바타 전체나 뭐 타워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 뭐 그런 부분을 만약에 비교를 한다라면은 우리가 뭐 50, 60% 이상은 그들의 기술을 따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부분 조금 특정 부분은 우리나라의 CG 기술도 상당하지만은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평가한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네.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외국의 언론들도 또 외국의 평자들도 한국의 CG 기술을 비용 대비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 그 말하고 본부장님의 어떤 평가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CG 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것 그러니까 비용 대비 더욱 발달한 것은 되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가진 이런 손솜씨, 이 손놀림이 아주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뭐 휴대폰도 그렇지만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동의하고요. 제가 15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정말 적은 인원으로, 정말 적은 버짓으로 큰 효과를 내는 것을 분명히 보고 경험했거든요. 타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버짓에 그 정도 아티스트들로 그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냈다는 헐리우드나 뭐 다른 외국 사람들이 이걸 설명해주면 뭐 믿지 못할 정도로 과연 그게 가능한가라는 물론 그들이 표현해내는 그런 블록버스터 영상과 타워에서 나오는 영상이 뭐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들은 분명히 낮게 평가하겠지만 이런 버짓이라든가 주위 환경적인 요소를 아마 그들이 들으면 되게 높게 평가해주고 되게 놀라워하는 부분입니다. 네, 본부장님 앳돼 보이는 얼굴이긴 하지만은 만을 넘긴 기성세대고 또 대부분 한국 기성세대는 타워링이라는 영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타워하고 플롯은 굉장히 비슷하고 존 길러민이라는 사람이 감독을 했고 전설적인 뭐 스티브 맥킨이라든지
폴리만, 페이더노웨이 네. 이런 아주 전설적인 스타가 나왔는데 그 영화하고 타워가 상당히 설정이 비슷하죠. 뭐 권선징악 구도라든지 탈출이라든지 그리고 희생 뭐 이런 게 비슷한데 본부장님 혹시 타오란 영화, 타오링이라는 영화도 보셨습니까? 네, 아주 어렸을 때 그 주말의 명화를 통해서 여러 번 네. 봤습니다. 그 영화하고 이 타오하고를 어떻게 비교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각도에서 조명한다면 어떤 차이점, 어떤 동질감이 있을까요? 그런 연출적이나 뭐 설정적인 면에서는 뭐 비슷한 점이 있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타오링과 타오는 완전히 다른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VFX CG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비교가 안 되죠. 타오링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CG가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근데 타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의 그 최근에 그 VFX 기술들이 많이 투입된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제 이 타오 영화를 계기로 최근에는 성룡의 차이니즈 조디악 등 해외에서도 본부장님에게 이제 여러 무슨 손길을 뻗쳐오고 있다. 마수는 아니고 좋은 손길을 뻗쳐오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근황이. 뭐 이렇게 뭐 많은 손길이 이렇게 많진 아직 많지는 않고요. 네. 더 많은 손길이 좀 와서 저희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영화 CG를 하는 스튜디오들이 좀 더 많은 일들, 좀 더 좋은 버짓에 좀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CG 환경하고 네. 국내 CG 환경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어떻습니까? 일단 아까 아바타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제 버짓 자체나 그 환경 자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인가요? 네. 네.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그 영화 CG를 할 때 그 아티스트들의 많이 투입이 되긴 하지만 그 주위의 아티스트들을 도와주는 걸 동반되는 인력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 부분이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본부장님이 지금 이제 CG 기술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은 원래 전공이 미술이고 또 네. 본부장님 역시 드로잉 세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드로잉 세대, 그러니까 미대 출신 드로잉 세대들이 CG로 넘어왔는데 미대 출신 미술 전공한 게 이 CG 작업에도 큰 도움이 됩니까? 예, 도움이 분명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 CG에는 굉장히 여러 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미술적인, 아트적인 그런 역량이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필요한 파트가 있고 그런 역량보다는 이제 다른 역량이 필요한 파트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꼭 CG를 컴퓨터 그래픽을 잘하기 위해서는 꼭 미술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답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그 이후에 본인의 열정과 본인의 노력으로 뭐 미술 전공한 친구보다 더 높은 역량을 발휘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무래도 그 영상을 만들어내고 그림 뭐 결과적으로는 이어난 영상을 만드는 거지만 기본은 거기다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네.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술적인 공부를 한 친구들이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확률이 높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미술을 전공하셨는데 미술 전공하시다가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 영화 쪽으로 넘어온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군에 가기 전에는 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드로잉을 해서 했던 시절이고요. 군대 갔다 와서부터가 조금 이제 컴퓨터를 조금씩 사용하는 그런 거를 보고 저랑 같이 이제 그 디자인 공부를 했던 저희 그룹들이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이 다 같이 이제 영화를 좀 좋아했고 영화 컴퓨터 그래픽을 좀 우연하게 좀 접할 기회가 있어서 그쪽을 처음에 접하고 계속 쭉 오다 보니까 지금 영화 쪽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때 같이 시작했던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영화 네. CG 회사에서 다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러면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뭐 그런 업무를 하신다요? 아니요, 군대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일. 네, 네, 그러시군요. 네, 본부장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CG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도 있고 또 애정도 있고 무엇보다도 네. CG의 발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버진 문제도 그렇고 자, 앞으로 한국 영화에서 이런 컴퓨터 그래픽 CG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뭐 여건, 인프라 이런 것은 주로 어떤 걸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네. 최근에 그 K-POP 열풍이 계속 불고 있는데요. 요 다음에는 K-POP 열풍에 이어서 대한민국 영화가 또 열풍을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가능성은 되게 높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헐리우드의 많은 그런 세계 사람들이 봤을 때 높은 퀄리티, 높은 그런 영상들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컴퓨터 그래픽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버짓이라든가 그런 주어진 환경들이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아티스트나
작업하는 사람들이 더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도 그런 주위 환경들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은 좀 미흡해도 좀 결과물을 내보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예, 정부라든가 많은 기업들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투자를 좀 해서 해주시면 대한민국 영화가 좀 K-POP 열풍에 이어서 세계적으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의 바람대로 된다면 CG가 가미된 완성도 높은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를 능가할 날도 아마 멀지 않아 올 것 같군요. 네. 네, 오늘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양한 장르를 실현하고 영화의 완성도를 훌쩍 높여주는 CG,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중요성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정과 패기로 한국을 넘어 해외로 헐리우드로 뻗어나가는 우리의 CG 기술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한국 영화 그리고 우리의 CG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세계 시장에서 또 다른 한류를 나타내는 그런 큰 저력을 기대해 봅니다. 인물 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